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한절 읽고 여러분이 한절 읽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같이 봅니다. 나사렛 시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성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니라. 아멘, 아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오늘 선하겠으나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산일 선교사입니다. 나중 영광이 크리라.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으로 들어가는 이번 한주 간 대기를 주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안 하세요? 찬양대만 아멘 하는데. 어, 이한 주간 하나님이 행하실 주권 속에 들어가서 오직 예수의 증인 되어지는 어, 그런 축복된 응답을 누리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최애름으로 축원합니다. 어, 가면 갈수록 우리 환경들이 주변의 환경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환경들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갈수록 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와 더불어 또 우리 개개인들도 주변 환경이 너무 숨막히는 환경들이라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내가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살아오긴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가 그런 생각들 가운데서 무너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도 원치 않게 갑작스럽게 내게 온 문제들 때문에 왜 하필 나인가? 그래서 낙심하고 좌절하면서.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듣는 가운데서 진정한 치유와 함께 하나님 주신 해답을 얻는 그런 축복된 시간들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후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 일들을 능넉히 감당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들 앞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먼저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뢰하여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지옥의 건세 속에서 재앙의 저주의 역사 속에서 사단의 운명 가운데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 6절를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의 모든 삶을 영원까지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빌립뽀 1장 6절를 말씀하고 있죠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분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전도자 바울은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빌립보 3장 12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잡힌 바된 그것을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잡혀 있다는 사실, 하나님이 영원까지 책임지시는 그 축복 가운데 붙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바울은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그 구원 속에서... 빼앗을 자가 없고 빼앗을 것이 없는 완전하고 충분하고 모자람이 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한 것이 바로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영생을 너희에게 주노니 아무도 너희를 멸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 순간부터 영원까지 나의 삶을 완벽하게 잡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근시를 주었다 무슨 말입니까? 돈으로 구원을 살수 없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구원을 살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이 구원의 축복을 허락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참여한 예배 여러 신 여러분 혹이나 내가 아직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면은 이 시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리스도로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은 이제부터의 나의 삶은 어떻게 인도 받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가장 먼저, 가장 최고로, 일평생 잊어버리지 말고 붙잡고 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지고 세상을 움직이 가심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수많은 고민과 갈등과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구원받았다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은 그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받은 저와 연합에 꼭 필요한 신앙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구원은 받았지만은 어디서 달라지느냐,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여기서 차이가 나고 여기서 틀려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건을 보는 눈들이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보는 관점도 달라지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크고 작은 일들을 당할 때에 거기서 우리에 대한 자세와 마음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는 은혜 받고 또 믿는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지만은 막상 현장에 나가보면은 여러 가지 일어나는 문제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않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갈등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부분들을 봅니다 혹여나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체험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일평생 날마다 확인하면서 나가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든든히 서 있느냐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능력보다 그 어떤 능력을 체험하는 것보다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 우선 되어져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렘넌트들일수록 무엇보다도 아, 나의 능력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 사실을 체험하는 것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직장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뭔가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나가시는구나. 이 사실들을 체험하는 것이 먼저 되어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어떤 면에서 일평생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잘 견디었다. 그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실제적인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승리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뿐입니까? 다윗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면은 어떤 환경이다 상관없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 받았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옆에서 여러분을 욕하고 피파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기도 숨은 하나님의 중요한 주권 속에서 계획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문제와 그 핍박들을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출애굽의 역사들을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호랩산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급에서 인도에 내라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또 애급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미 모세는 압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제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갑니까? 나는 못 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시면서 죽,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모세들을 가도록 만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됐던 여러분 생각에 모세가 나가는 걸름 속에 문들을 열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모세가 나가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 그름 속에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했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더라. 그러면서 그 어떤 능력들을 행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빠져나오는 거기에서 바로 왕이 놓치지 않았어요.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그 순간에 바로왕이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녹아버림으로 말미암아 두손 들었어요. 아니, 왜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바로야 왕의 마음을 강팍케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일에서 모세를 세워 가지고 나가게 하셨다면은 길을 열어주고 문들을 열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막으신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강퍅해 하셨더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 대대로 평생 유월절 은약 양의 피발랐을 때 출애굽한 그 사실을 대대로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나중에 또 잊어버렸죠.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까지 몰고 가신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 옆에서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왜저 사람을 저렇게 세워 가지고 나를 욕하게 하실까 그런 시각으로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쓴 사람이에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다 보면은 많은 산업 현장에 있다 보면은 여러분과 부딪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또 그냥 단순히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함하고 여러분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왜 저것을 나한테 붙여 가지고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그 시각으로 살펴보라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16장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 왕의 아,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아닙니까?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 버렸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시무이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다윗왕을 저주하고 신하들을 저주하고 욕했습니다. 이피 흘린 자여 피 흘린 자여 너희들이 피값을 받는 것이다. 저주했어요. 그때 에 다윗왕 편에 있던 아비세라는 장군이 다윗왕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당장 저 개같은 놈을 목을 베겠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개같은 놈이라고. 내가 당장 개같은 저놈을 목베겠습니다 그때 다윗왕이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저주하라 했기 때문에 저주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게 다윗왕이 승리했던 비밀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걸음걸음마다 인도받아 나갔던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바리새인들을 들어서 핍박을 쉬지 않았고요 유대인들을 악하게 만들어서 계속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핍박을 막지 못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왜 초대교회에 그 핍박을 바리샌들 들어가지고 유대인들 을 들어서 허락했을까요? 그것은 초대교회가 오직 그리스도 그 복음 붙잡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그 속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평안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교의 성도들 말로만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현장에 터져 나오잖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아내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내가 믿는다면서 어떤 경우 사람들 만나 보면은 말들은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을 하는데 그냥 체념 가운데 있는 분들도 있어요. 다시 말해 체념 신앙이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체념신앙은 체념신앙이지 절대적인 주권은 아니에요. 체념신앙을 체념 가지고 있다는 증거가 뭐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현장에서 절대 그 현장을 변화시키지 못하고요.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대로 빠지게 됩니다. 그게 뭐냐. 체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혹이나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가난합니까?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 그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난 그 속에도 가난하다면은 가난 그 속에도 여러분 질병 가운데 있다면은 질병 그 속에도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환경과 어떤 조건 속에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어야 변화되고 변화되어진 이 세상 속에서 특별히 하루가 다르게 많은 문제들이 오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절대 주권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에 가서 깨닫는 날이 옵니다. 아. 인생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 날에 시큰 고생하고 마지막에 가서 깨닫게 돼요. 죽고 사는 건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시큰 고생하고 깨닫게 돼요. 여러분 시큰 고생하고 늦게 깨닫지 마시고 미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믿는 믿음 속에 들어가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다 할 때는 정말로 그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기도로서 그 축복을 누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기도하면은 두 가지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 하나님이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와 함께하시는구나 모든 것에서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실들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그게 보여지고 누려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붙잡고 기도하면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 나를 어렵게 만드는 그 사람 속에 그 배우에 다른 존재가 있고 그러나 거기에 그 배우에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일부때 장로님 기도하신 분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내가 가진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약 복음이 크게 보이면 아무것도 문제아닌다는데 하나님 내게 복음이 크게 보이게 하옵소서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진 문제보다 그 문제 배후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크게 보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문제 될거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이 언제 보여지느냐 주권붙잡고 기도하면 그 응답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도단 성을 아람 나라 군대가 둘러 진쳤습니다. 그 사실을 본 사환 엘리사의 종이 두려워 가지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큰일 났다라고. 아람 나라 군대가 완전히 도단 성을 둘러 진치고 있다라고. 그때에 엘리사는 이야기했습니다. 사환에게 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는 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많음이라 무엇을 말합니까? 에르리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들이 많음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월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 다윗을 공격해왔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피난길에 있으면서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다윗에게 붙이신 것이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 마음이 앞서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이 앞서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다윗은 하나님이 죽이시면 죽이실 것인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어떻게 우리가 손댈 수 있느냐. 여러분, 피난길에 있으면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윗의 고백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의 고백 이것은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늘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사울 왕은 자기 마음이 앞섰어요. 자기 능력으로 노력하면 된다라는 마음이 앞섰어요.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기 전에 이제 전쟁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제사장들이 도착하는 것이 늦어지니까 자기가 준비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노력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자기의 능력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 이게 다윗과 반대되어서 사울 왕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네 능력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네 노력으로 된다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세상은 창세의 3장과 6장과 11장이 완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창세의 3장과 6장과 11장에서 그 중심이 뭡니까? 나 중심이고 세상 중심이고 성공 중심 아닙니까? 네가 노력해서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무리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우리가 준비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세상은 그리스도 모르면은 멸망 당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서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모르면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뭐냐? 세상에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보다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것이면 된다라는 이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체험되기를 최애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로드왕이 자기 말고 유대인의 왕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덜컥 마음에 겁이 났습니다. 사실 헤로드왕은 역사 속에 보면은 가장 악질 중에 악질인 왕이 헤로도왕입니다. 악한 왕이었어요. 자기 와이프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장모도 죽이고요. 사위도 죽이고 수많은 피를 흘린 사람이 바로 헤로도왕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 있냐. 유다 사람들이 자기가 죽음에 대해서 아무도 애통하지 않고 울지 않을 걸 알고 많은 관리들을 경기장에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죽을 때 같이 죽이도록 했어. 그러면은 많은 관리들이 경기장에서 죽으니까 울까 아닙니까? 애통할까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으로 헤롯 왕이 죽었음을 애통했다라고 보여 줄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 바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이 헤롯 왕이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유대의 왕으로 온, 예수, 예, 온 예수가 낳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시점을 물어서 두살 이하면 완전히 죽일 것이다 해가지고 두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두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도록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게 헤롯 왕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죽음 붙잡고 기도하는 요셉에게 나타나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13절 한번 보십시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평상시 늘 주권 붙잡고 기도하고 있는 요셉에게 예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서 뭐엇합니까 여기 주의 사자가 현모와 이르되 하나님이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동방 박사들도 축근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12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동방바서들조차도 사실은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고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요. 주권 붙잡고 기도하지 못하면 그 주권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축복으로 누리지 못하고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권 붙잡 기도하면은 우리의 한 걸음 한 순간, 한 순간 한 순간 걸음 걸음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걸음들을 인도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구절 보십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늘 사자를 동원하시고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모든 막힌 문들을 여시고 축복의 문들을 여시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와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군대들이 동원되어진다라는 사실.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면 기도만으로 모든 것 됩니다. 기도만으로 모든 것 돼요. 오늘 1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 예, 오늘 18절, 그 다음에 22절, 23절 쭉 말씀하고 있는데, 기도만으로 모든 것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반드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이시는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왕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라들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주 전체를 움직여 나가세요. 그것을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요, 그 축복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일은 22절 23절에 보면은 아케를라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 헤로다왕의 아들입니다. 헤로다왕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분봉왕이었잖아요. 로마 사람은 아닙니다. 헤로다왕이 에돔 사람으로서 로마 정부를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사람이 그런데 헤로다왕이 죽기 전에 아들 세 명이 있는데 이 아들 세 명을 위해서 땅을 다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그땅 나누어 준 것을 로마 정부에서 허락을 했어요,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 세 명이 그 땅을 나누어 가진 겁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의 아들이 아켈라오입니다. 그 아켈라오가 헤롯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악한 아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 아켈라오가 어디를 땅을 분배받았냐? 느 베들레미란 땅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22절 2 3절에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또 요셉에게 나타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지 말라. 갈릴리를 지나 나사렛에 가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해서 그렇게 지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23절 마지막에 보면은 뭐뭐뭐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뭐뭐뭐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일자는 18절 마지막에 보면, 은뭐무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을 손바닥에 놓고 흔히 보고 계신다라는 거. 마치 이런 바닥을, 이런 바둑을, 바둑을 두는 사람들 보면, 은 자기 끝만 보는 사람은 바둑을 못 두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둑을 잘 두는 고수는 전체를 보고서 바둑에 하나하나 포석을 두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분들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하나하나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장세 전에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걸음 속에 하나하나 인도에 나가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 뭐, 뭐, 뭐함을 이루려 하시면 다시 말하면은 이미 수백 년 전에 선자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그 예언된 부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손에 보고 지금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하나님이 인도에 나가고 계시다는 라 거. 아멘입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미래 걱정할 필요 없어요. 어떤 분은 미래가 안 보인다. 답답하다. 상관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오늘 순간 언약 붙잡고 인도받고 있으면 은 하나님의 정확하게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가장 중요한 걸음들로 가장 축복된 걸음으로 여러분 아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걸음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기에 뭐뭐뭐함을 이루라 하십니다. 수백 년 전에 이미 선지할 통해서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이 오늘 이루어진 부분들을 본다면은 나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아시고 완벽하게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것. 그래서 절대 주권 붙잡고 기도 속에만 들어가면 됩니다. 어떤 환경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렵게 합니까? 도망하거나 피하지 마세요. 그 속에 하나님 주권이 있어요. 하나님 께 절대적인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문제 당하고 얼음 당하면 피하려고 해요. 그걸 그 속에서 도망지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법 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피하지 않고 그 속에서 도망가지 않고 하늘 나 절대적인 주권을 상황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권 붙잡고 기도하면 두 가지로 나타나요. 그 사람을 변화시키든지 그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그 환경 속에서 나를 뽑아내어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 사람 속에서 나를 뽑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두 가지로 나옵니다. 주음 붙잡고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주음 붙잡고 기도하니까 그 보디발의 집에 모든 것들을 변화시켰어. 그러나 요셉은 자기 집에 있을 때에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 집에 있을 때는 여러분 악해도 그런 악한 형들이 어디 있습니까? 희한한 형제들이죠. 열매의 형들이 다 동원돼 가지고 요셉을 어렵게 만들고 결국 팔아넘겼잖아요. 죽일려가다 팔아넘겼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은 뽑아내셔가지고 정말로 축복된 세계복음의 언약으로 하나님 그 요셉을 옮기신 사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세계 복음을 위한 축복된 인턴십이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아예 나로 말미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환경을 변화시키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서 뽑아내서 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그런데 요셉의 형들에게 뽑아나온 요셉이. 결국은 그냥 세계 보고만큼 뽑아 나온 것을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나중에 그 형제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그 형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이게 주권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면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그게 답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해답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나가는 걸음걸음들 속에 많은 문제 사건들 계속해서 우리에게 몰아칠 겁니다.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나, 모든 인류의 역사들을 하나님 손바닥 보듯이 다 보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누리면서 걸음 걸음마다 여러분 걸음이 세계 복음화 이 3천 나라를 살리는 인턴십의 걸음들이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절대 주권 붙잡고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는 정인들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할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절대 주권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 한사람한 사람이 전도자로 쓰임 받기를 원하며, 또 우리 후대들을 모세처럼 키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 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성교지와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